저희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서 수요를 추정을 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요가요.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작년에 1,800만이었고요. 예,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하고 또 공약에 대한 추진,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우선순위는 높지 않고요. 제주는 또 제주 나름대로 계속 추진에 다 들어갈 겁니다. 뭐 다른 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별 케이스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공항에 대해서는 예, 크게 보면 저희가 큰 공항은 저희가 지금 김해공항 용량 문제 때문에 영남공 공항이 있고요. 지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있고요. 소형공항은 지금 울릉하고 흑산공항 예타를 통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이제 기존 공항들에 대한 그 시설,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은 뭐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공항 개발 중장 계획이 2016년부터 20년짜리 5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그 용역도 내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여기서 봐온 항공 수요 조사,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들어갈 타당성 조사,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정부 계획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항공 수요 조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 놨거든요, 저희가요. 타당성 조사에서 구체적인 입지라든가 뭐 어떤 그런 다양한 대안을 그때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은 항공 수요 조사에서 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항공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근데 타당성 조사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거의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재부에 애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애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 AHP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확정이 되면 국가 사업으로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쭉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저 기본 설계나 실설계는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 공항이 인프라가 많이 좀 확충이 시급하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또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그 직원들의 그 열정도 중요하니까 열정을 갖고 해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